네, 어서 오시죠. 김영재 씨 중앙에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색조의 매력으로 정말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 공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영재 씨 아이템은 뭘까요? 악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보를 받아드는 순간, 네, 김필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눈빛이 달라졌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씨, 뭔가 지금 악상이 떠오른 표정 한번 부탁드릴까? 떠오른다, 떠오른다. 악상이 떠오른다.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에스트라에서 유정재가 가지지 못한 차세음을 가진 네, 김필 역을 맡은 김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악보는 김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차세음과의 연결고리. 그 차세음이 있어야지만 저 악보를 완성시킬 수 있는 약간 좀 무능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악보는 세음이와 함께하는 어떤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될 수도 있고 네. 혼자서는 미완성이지만 세음만 있다면 완성이 될 수 있는 네, 그럼요. 예, 네. 악보 이번에 함께하면서 뭐 놀랐던 점이나 소름 끼쳤던 적이나 배우 이영이 어땠나요? 제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된 걸로 알고 있었고 아직 저는 이제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대본 리딩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역할에 몰입하셨고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에 그리고 그냥 차세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 리딩 현장부터. 그래서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우생 씨 말대로 나만 잘하면 너나 잘하세요처럼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정말 준비를 긴박하게 들어갔고 저는 약간 템포를 천천히 올리는 스타일인데 선배님 만나 뵈면서 바로 그게 빠져들었었고 또 이렇게 현장 가시면 그렇게 편하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저한테 다 맞춰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선배님하고 갈 때 너무 편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정말 미담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 음악도 있고요. 스릴러도 있고 로맨스도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저희 드라마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리고 그 완벽했던 팀워크와 완벽했던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인간의 본성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들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공감하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황그룹.